네, 어제 12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테이퍼링 속도를 두 배로 높이는 긴축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기업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가치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자금 공급이 축소가 되면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실적에 비해서 덜 오른 종목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과연 어떤 쪽을 또 우리가 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저희가 종목 고를 때 이런 얘기는 늘 하는 것 같습니다. 가치 대비 덜 오른 종목은 뭐가 있을까? 또 네. 주가는 저렴할 때 사서 고가에 좀 파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경제 상황들을 좀 정상화로 돌리려는 움직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긴축 정책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종목들을 이 시기에 우리가 보는 게 유효할까요? 네, 앞서서 교과서에 나온 얘기 다 잘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만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쉽지 않죠. 네, 이게 저가인 줄 알았는데 또 내려가면은 저가 갱신이죠. 뭐 내가 네. 사면 떨어지고. 네, 내가 사면 예. 고가입니다. 예. 네, 팔려고 하게 되면 저가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가장 큰 명제가 그거죠. 이제 저금리 시대 끝났다. 이제 금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부분들이 어째 한국은 벌써 시작했고 예. 어제 보니까 영국이 또 영란은행에서 금리를 0.2로 올리기 시작하고 이제 미국은 다음 단계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코로나19 때 급격하게 풀었던 유동성이 이제 저 회수를 하고 거기다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저금리가 종료되면 이를 충분히 누렸던 전략은 바꿔야 되겠죠.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앵커님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성장주였던 부분들을 조금 포트폴리오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저는 어떤 생활면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생활면에서요? 예,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네. 그냥 뭐 역시 경제 앵커. 관심사가 이쪽이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은 대출 쪽을 이제 먼저 챙기셔야 되겠죠. 그동안 보다 보니까 이제 대출도 아주 규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한번 좀 볼까 싶어서 봤더니 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벌써 이제 한 5%대는 기본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게 되면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기반으로 움직였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개인적으로도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이고 또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그겁니다. 뭐 금리 예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변해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짧게 예치했다가 이렇게 바꾸는 예. 예금을 할 돈은 다 주식에 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저금리 시대 때 이제 변하는 환경들은 과거에는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대표 주자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였죠. 이쪽에 대해서 오히려 낮은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성과가 나올 부분들을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게 되면 이만큼 성장할 거야라는 부분의 기반이 이런 저금리였었죠. 근데 이게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쪽은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이런 성장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 나스닥 이런 종목들이 좀 더 흔들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조가 성장주에 대한 시각들이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하는 입장 쪽에서 물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한 2024년 해봐야 미국 금리 일단 2.1%대 뭐 이 정도 기준금리가 예전으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벌써 2년 뒤고요. 그리고 2%의 기준금리가 비싸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너무 한 2년 동안 이 저금리에 충분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변화의 자산에 대한 변화, 주식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 무엇보다 실적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적이 없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저거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탄력들은 좀 많이 줄어들 게 아니냐라는 예. 쪽에서 실적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주도 챙기셔야 되겠죠. 금융주는 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예대 마진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나올 수 있는 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쪽이지만 또 하나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은 또 부작용도 있죠.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들. 예. 네, 그런 쪽도 어떤 쪽이 더 커지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그래도 금융주 쪽에 은행주는 관심이 있다고 보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럴 때 가장 많이 잘 움직이는 쪽에 하나가 가치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서포주.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 생각보다 실적 대비해서 싼 종목들, 자산 대비해서 싼 종목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현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기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쪽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그럼 경기가 많이 회복된 게 아니냐, 정상화되지 않았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경기 민감주의 동향, 특히 중국이 또 금리를 중국도 다음 주 월요일 가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긴축, 중국은 또 완화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 수혜를 받을 쪽은 또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니냐 이런 관점 쪽에서의 흐름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포트를 좀 조정해야 된다. 어떤 성장주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보다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벨 전략에 또 유효할 수도 있겠네요. 한편으로는요.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금융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또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그래도 주가를 대응할 때 그래도 같은 자본금 대비 실적 흐름들이 변할 때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좀 중형급들, 은행 네. 쪽에 대한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BNK금융지주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예대마진 확대되면서 나오는 특히 부산 경남 지역 쪽도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이쪽이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화학 쪽, 그리고 또 조선사들이 또 많이 위치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업황들이 개선이 되고 기반이 바뀌게 되게 되면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에 대한 부분들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금융주의 가장 큰 흐름은 어떤 대출이 건전하게 유지가 되는가라는 쪽에서 대출 건전성 잘못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네. 없게 되겠죠. 그런 쪽과 함께 배당도 지금 기준으로 한 6%대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